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오디션반 15살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콘서트여서 콘서트 때 필요한 준비물과 의상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하얀색 신발과 검정색 워커를 들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일 대덕문화전당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브 뮤직 앤 댄스에 다니고 있는 걸스 전공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의상들과 소품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힙합 코레오, 걸크러쉬, 민지두이 코레오, 걸스 코레오 전공, 국기 코레오, 단체 전공까지 이렇게 6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머리와 화장을 다 해준 상태고요. 이제 바로 공연장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출연하네, 김정은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이고요. 대덕 문화전당에 방금 도착했고 오늘의 브이로그 담당 씨는 이지은 씨입니다. 귀여운 정은이 언니. 나만 계속 나오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떠시죠? 저는 방학을 걸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한 만큼. 아, 먹어볼까요? 오디션 반의 김나은입니다. 아~ 오늘 몇 가지의 무대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어텐션이랑 와다나 준비합니다. 아~ 다른 분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오디션 반 16살 이지민입니다. 네, 오늘 몇 개 모델 준비하셨죠? 오늘은 4개 정도예요. 아, 4개! 멋있다! 파이팅! 같은 팀이에요. 네. 아니, 잠시만 인터뷰 중입니다. 네, 인터뷰 중. 재즈 코레오라는 네, 장르. 네, 재즈 영상 보고 오시죠. 거의 라이브 무대. 어텐션. ATTENGION. 와! Attention.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희 오디션과 무대까지. 대박 러버 민서 언니. 바이. 바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메라 맞춤해주고 싶어요. 다들 이렇게 모여서 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짠. 과격하게 대하시네요, 동생을. 아유, 우리 사랑스러운 동생. 네. 원래 어떻게 있어? 원래 강하게 키워야 돼. 가르마 이렇게 할까? 네. 여기도 화장교실이야. 상주쌤네 뷰티 살롱. 상주쌤네는 무조건 상주쌤네 화장으로. 너 뭐해? 여자 좀 보여줘. 모르겠어. 자, 전체가 20이야. 그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수학을 한 문제에서 틀려본 적이 없답니다. 후기 수학이에요. 수학 1타 강사. 제가 요즘 1타 스캔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중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수학은 집중력이에요. 네. 알겠죠? 그래서 딱 집중을 해서 해야 돼. 네, 후기 수학 만감부. 네, 만감부. 아니, 재현 선생님께서 참 흐뭇해 하실 것 같은 이 장면. 야, 얘 눈이 너무 커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고객님 오셨는데 고객님이 그 지금 머리가 너무 상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예약하고 오셔가지고 부기의 브이로그 부기의 브이로그
아이돌 메이크업. 아이돌 메이크업 해드리고 있어요. 너 이거 왜 들고 있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파이브 이지만 단체캠. 예. 지금은 공연장의 대기실이에요. 1장, 1장, 선배. 1장. 아, 하비디. 네. 파이브 관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는 2차 리허설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 콘서트만 남았습니다.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잘할 거예요. 와, 화장 대박. 감사합니다. 떨리고 설레고 긴장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제 마지막 남은 무대 헤어스타일링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화이팅! 안녕! 네, 저희는 이제 무대를 하러 갑니다. 안녕! 뉴진스 어텐션 팀 대기 중이에요. 이 선생님 방골 멋지셨어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콘서트인 오디션반 콘서트를 하러 가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무대인 만큼 되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다들 기대해주시고요. 선생님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네, 선생님들도 선생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타즈, 황승준, 민규, 박소영입니다. 와. 저희 이제 모든 무대가 끝나고 마지막에 커튼콜 할 때 출연진 분들 소개시켜 드린다고 대본을 짜봤습니다. 이게 훨씬 더운데? 엔딩 MC. 엔딩 요정이 아닌 엔딩 MC. 연습하고 노력했으니 멋지게 봐주세요. 둘, 셋. 힙합 화이팅! 이제 커튼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다들 너무 마지막 콘서트인 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뭔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움만 가득하지만 좋은 동생들과 열심히 무대를 만들어내서 행복하게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언니 안 가면 안 돼요? 가지 말까요? 내 네. 몸을 통하면 안 돼요? 귀찮게 이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희는 이제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콘서트인 만큼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